먼저 연화지로 가기 전에 오늘 제가 양복을 입어서 호룡 씨를 좀 면담하려고 오리리 김천 김호중 소리키러 왔습니다. 호중 씨, 호중 씨,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호중님 오늘도 제가 날짜는 잘 잡아요. 옛날에 촬영 가면은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호중 씨 영상 한번 보세요. 여기 호중님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김호중. 영원한 우리의 호중님 김호중 만개하라. 그리고 여기 우리 호중님 사진. 네, 천천히 들어오세요. 네, 김꼬마님, 세븐방님, 여기 오늘 한 7분 정도가 오셨어요. 뭐 하시안 할머니. 네, 그리고 우리 행당 언니, 혈당 언니도 오셨고, 예, 좀 이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가 연화지로 넘어갈 겁니다. 예. 자, 너무 예쁘죠? 항상 여기 오면은 보라색이 너무 예쁘고, 저기 위에 저 집도 너무 예뻐요. 지금 제가 공방에 들어갔더니 사장님 잠깐 어디 가시더라고. 가셨어요. 네. 여기, 그리고, 단지서울님 안녕하세요. 김꼬마님, 우키맘님, 오늘 거기 강연장에서 나오려고 했는데도 비싼 도시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2만원이 넘어서 그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기 아리스님, 네, 오셨네요. 네, 노래하는 김호중 안녕하세요. 네, 아 거기시구나. 네, 우리 행당 언니랑. 네, 네, 아니세요? 다른 분이세요? 네, 저는 세실이에요. 네, 정포도예요. 아, 정포도 선생님이시구나.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어유. 네, 저는 저 잡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알아요. 네, 무릎 보고 알아요. 네,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김천 관광 특화거리 요 김호중 소리길 연화지예요. 인근 가볼 만한 관광지. 요즘 너무 좋아요. 네, 김호중 소리길. 네, 딱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호중 씨, 호중이랑 함께 걸어요. 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네, 살짝만. 네, 그리고 지금 찍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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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지세요. 네, 구경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우리 김호중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 앨범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보라. 여기는 정말 골목길이 아니라 호중님 갤러리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계셔서 지금 저희가 입구 쪽입니다. 아리스 분들이 한 분 한 분 요거 다 기억하시죠? 아리스. 아, 보니까 이게 유리로 돼 있구나. 여기 보니까요, 유리로 해서 코팅 처리가 다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호중 씨, 이것도 사실은 비가 오면은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처리가 다 돼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권구멍이 아니라 하나하나 오늘은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뒤에 유리로 돼 있어서 코팅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비 올 거. 네, 여기도 보시면요, 이게 종이가 아니라 컬러 프린팅이 다 돼갖고, 네, 코팅 처리가 다 돼 있어요. 일종의 뭐 타일 같은 거 입힌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김호중님 사인, 그리고 서수영 선생님,
우리가 1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호중 소리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천시에서 작게나마 마련한 이 공간이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로운 행복과 즐거움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눈높이로 호중씨 요거 그때 호중씨가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투바로티 수많은 별이 호중씨를 네 한주수 선생님 저 김천에 왔어요. 오늘 대전에서 강연 끝나고 밥을 여기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아무래도 공기업 연수하니까 도시락을 2만원짜리 정도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매니저도 주셔갖고 금강휴게소에서 먹었어요. 금강휴게소. 아 전에 요거 하나씩 잘 못 보여드렸어. 근데 너무 좋아. 여기는 보여드렸어 제가 그때. LG 에어컨, 삼성 에어컨, 실외기가. 네. 요것도 자세히 못 보여드렸어 요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네? 그리고 사람 얼굴 요렇게 호중씨 제가 한번 제 얼굴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양복을 입었어요. 아 이거 오늘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딱 해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네 요렇게. 네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 참 좋은 게 바닥도 제 오늘 바지 색깔 보여드려요. 완전히 보라는 아닌데 찐 보라? 분홍? 네. 노래하는 사람 김호중님 고맙소. 네 요렇게 아마 이제 뭐 제가 대구 쪽으로도 강연은 가는데 이쪽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이제 오늘 오면은 아마 올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고맙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이렇게 벚꽃. 이 하나하나에 다 호중 씨 얼굴. 네. 그리고 잠깐만, 아, 두 번째 보니까 이런 것도 보여. 그때 할 때 이게 안 보였어요, 이게. 야, 이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예요. 요런데 작은데에도 섬세하게, 김호중 소리길. 그리고 저기 위까지, 키 부분이 닿는 데까지도. 아, 여기도 못 봤다. 저렇게 옥상 위에 꽃을 그려놨어. 그리고 서로 다른 길에 우리들의 만남은 돌아보니 꿈만 같아요. 네. 나보다 더 사랑해요. 요번에 공연할 때 못 찍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 꽃이 너무 예쁜 게 저희 큰형은 또 꽃 전문가이기도 한데 저는 꽃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예쁜 꽃. 보라꽃 알면 제비꽃? 프리지아? 여기는 아예 보라색으로 안 한 게 여기다 맞췄어요 색깔을. 나보다도 사랑해요. 색깔을 맞추고 네 요렇게. 그리고 야 이것도 참 정성이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아요. 예 네. 시골의 정서가 느껴져서 여기 거미줄 보이세요? 거미줄 이 거미줄에 거미도 고맙소를 부르는 우리 그런 김호중의 소리길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네. 그리고 쭉 넘어가면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얼굴로 가서, 자, 이제 전에 못 보여드렸던 거 제가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가 이쪽으로 강연 오면 몇 번이나 오겠어요? 대전에서는 딱 한 시간 정도 오더라고요. 네. 이 비행기를 타고 호중 씨가, 네, 독일로 갔었죠. 네. 그리고 아직도 우리 호중 씨는 미국 카네기오를 거쳐서 해외로 해외로 뻗어나가야 돼요. 네. K-POP도 최고지만서도 요즘 뭐 조수미 씨를 비롯해서 K 성악 클래식이 워낙 뜨니까. 네. 그리고 요런 부분 하나도 디테일이죠. 사실은 놓치기 쉽지 않은데요. 요런 부분도 전부. 그리고 형형색색 돼 있어. 형형색색. 오늘은 여기가 차량이 없으니까 참 더 좋네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바로 아리스죠.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아리스예요.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산이 없을 땐 누구를 찾아요? 아리스. 우리 아리스는 우산이 없을 때 누구를 찾아요? 호중님. 아, 저기도 하나 보였다. 비 내리면. 저 비 내리면 처마 밑에서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소리. 야, 참아왔던 서러움에. 이게 두 번, 세 번째 오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네. 처음엔 낯설었거든. 와, 그리고 처음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했는데. 그리고 항상 이렇게 찍을 때는 눈높이로 찍어줘야 돼요. 네, 맞아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네. 눈높이로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나는 변해버렸네. 네. 아이고. 네. 우리 금방 젊은 분이 휙 하고 지나갔어. 네. 그리고 저는 저 경계 있죠, 경계. 저 경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V라인 보이세요, V? 여기 V라인 보세요. 화산, 우산 대, 우산 살. 예. 네.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봐줘야 돼요. 예. 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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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누구세요? 아, 마스크가, 어머. 어머, 그런 마스크는 어디서? 아, 그거는 투바로티 아리스. 네. 네. 이쪽에 있는 분은? 아, 이현희 선생님, 그 유명한. 마치 오늘 처음 본 것처럼.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아, 아, 김수경 선생님, 여기 계신 분은? 네, 오늘 눈썹 까맣게 잘 칠하고 오셨네. 아이고, 행당 언니. 강영수 선생님. 여기는? 세실님. 아, 세실님. 네. 행당 언니. 아니,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다들 미인이라서. 네, 야. 여기 오니까 아리스, 예? 눈썹에 좀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아유,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우리 호중 씨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연하지로 좀 이따 갈 겁니다. 우리 연하지 안 가세요? 연하지 안 가세요? 여기 계실 거예요? 가야지요. 아, 조금만 계세요? 네. 오늘은 디테일, 이제 제가 여기 대전에 또 강연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네. 여기 김호중. 김호중님의. 그리고 이런 거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아, 여기에 이거 그때 차가 서 있어서 이걸 못 봤다. 트바로티. 차가 서 있어서 이걸 못 봤어요. 그때 차가 여기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예. 차가 서 있어서 트바로티를 못 봤어요. 여기도 다 있구나. 아유, 멀리서도 오셨어. 한일스네.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정이 간다. 그죠? 멀리서 오셨어요. 어떻게 흥안이 오셨대? 예약됐었고. 아. 그랬구나. 제가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집에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그때 인연이 돼서. 예, 주인님을 찾아서. 전개팅으로 딱 했는데 교수님하고 개판당 했어, 개판당. 그러니까요. 또 제가 오늘 양복, 웬만하면 양복을 안 입는데, 오늘. 야. 멋있어요. 예? 교수님 멋있어요. 호중 씨가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남경이 우리 호중님은. 네. 교수님도 오늘 멋있어요. 야, 감사합니다. 야, 이거 우체통 보세요. 네. 그리고 이게 없어졌다. 바람이 불어. 아, 그래도 여기 이게 못 봤어. 노래하는 별님. 그때는 여기 풍선이 있어갖고 이걸 못 봤거든요. 네, 풍선이 날아갔어. 김호중 소리길. 아니, 내가 몇 번을 닉도용을 했다고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방송에서도 시험까지 보여줬는데 그걸 또 몇몇 분의 얘기를 듣고 또 경고장을 보냈어. 응? 오늘 가서 답변서를 다 쓰고 허위사실 유포를 전부 고소를 해야지 내 말을 믿어주겠지. 그리고 여기는요 골목길이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도 지금 조용히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저기 위로 보이는 데가 김천예수고등학교 같은 재단 한일여자. 예.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연화지로 넘어갈 거예요. 약속한 데는 오늘 연화지거든요. 근데 여기 한 번 더 혹시 빼먹은 게 있나. 김호중 소리길. 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여기 오시면 김천 오면요 드릴 데가 많아요. 강변국면, 직지사, 직지문화공원. 네, 그리고 아, 여기도 있었네. 김호중 소리길 김천. 그때는 사람이 많아서 네 이걸 다 못 봤어요. 그리고 여기 김호중 소리길. 그리고 지금 저쪽에 보니까 네 많은 아리스님들이 계세요. 공동사진을 찍고 있어서 영광이래서 네. 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야, 전남 광양에서 오신 분도 있네. 네. 아, 제가 여기를 못 보여드렸네요. 한일여자중학교 있으면서 저 테두리. 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이 집의 보라 퍼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가다가 그리고 네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아요.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길을 해놨어요. 네. 베네치아님. 네. 저 여기서 누구를 욕하는 것 좀 내려요. 네. 500원만 주면 내려줄게요. 내려요. 진짜 안 좋은데.
패션 이쁘시네 오늘. 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안녕하세요. 아 신기하다 신기해. 네 김호중님. 네. 목소리가 크신 것 같아요. 네네 조그맣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니 완성되고 처음 와봤어요. 네. 네. 웃기다. 웃기다. 뭐 원수는 연하지 가세요. 네. 저도 연하지 가는데. 저희가 계란 맞지. 네. 아니요.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제가 대전에서 강연이 끝나고 오늘 이곳에 연하지 가기 전에 들렸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